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2x2 세트를 이제 패키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네. 가졌는데, 저희가 평소에는 거의 웬만하면은 마이크 리뷰가 아닐 때는 그냥 무조건 214로 녹음을 하고, 마이크 리뷰일 때는 이제 기본 아포지 듀엣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가장 익숙한 세팅이 곧 세팅인데, 오늘은 포커스라이트의 요것만 가지고, 패키지만 가지고 녹음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비교 대상이 없으면 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뭐 얼마나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 하실까봐 저희가 늘 쓰는 214를 오늘 요 비교 대상으로 넣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체급이 안 맞긴 해요, 그죠? 안 맞죠? 214 살 돈이면은 얘를 다 사버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214랑 비교를 했을 때 214보다 더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겠지만, 214랑 비교했을 때 들을만한데 정도만 돼도 사실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네, 성공한 케이스가 되어버린 그 느낌으로. 그리고 네. 214를 저희가 받을 때도 214가 안 그래도 시원한 마이크인데도 저희가 네. 에어를 일부러 켜놓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에어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둘 다 받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시연곡은 그래서 순전히 이거는 그냥 우리 노예대장 현빈님의 네. 요청으로 이루어진 질풍가도. 질풍가도 힘, 옛날에 근육맨의 이제 주제가였죠. 근데 이 근육맨의 주제가를 아까 저한테 너무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현우 버전으로 불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아까 봤더니 하현우 버전 비키던데, 비키. 진짜 이게 원곡 버전이 G 플랫 키고 하현우가 부른 게 비키예요. 그래서 나에게를 하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냥 D 샵까지 가는 거예요. 3옥 D 샵. 계속 거기 3옥에서 노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원곡 G 플랫에서 그래도 반음 올린 G 키 정도만 하자. 네. B 키를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못하죠. 네, B 키는 좀 음역대가 낮은 남자분들은 한음탑을 낮춰서 불러도 그렇습니다. 꽤 텐션이 있는 음역이에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질풍가도를 은총 씨의 기타와 저의 노래로 간단하게 어쿠스틱한 것만 오늘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네. 그렇게만 준비를 해서 214와 번드를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 일사 사운드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일사는 저희가 먼저 해놨고 네. 자, 드라이 사운드입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드라이 빰빰. 네, 은총 씨가 뒤에 나에게 이거 코러스 해주셨죠. 그쵸. 자, 요 느낌으로 저희가 지금 받은 상태에서 EQ잉은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네. 에어 받은 걸로 그대로 사용한 214 소스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케이블까지 전부 다 맞춰서 네. 이걸로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녹음 한번 받아볼까요? 네, 메트로놈. 근데 한번 쳐볼게요. 네. 확실히 좀 차이가 나죠, 사운드가. 네, 나죠. 이게 차이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 일사가 얼마나 하이를 잘 캐치하는지를 이게 나쁜 소리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에어까지 끄게 되면 어이구, 이렇게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에어를 살려서 하이가 들린 정도가 이 정도인, 이 정도인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14가 평소에 얼마나 하이가 짱짱한 마이크였나 다시 한번 네.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럼 바로 녹음해 볼게요. 네.
아우 질풍같이 쳐주셨습니다. 네. 왠지 질풍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네. 칠 때마다 달라지는 질풍. 네, 그렇습니다. 사운드. 엔딩은 다르게. 네. 으차차차. 엔딩을 다른 걸로 좀 구분을 칠게요. 좋습니다. 보시고. 네. 노래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들 한 아니 외국 리뷰어도 우리 한국 보면 뭐라 생각할까? 진짜 쟤네 뭐 하냐 이럴 것 같아. 이렇게 정말 질풍과도 같은 노래를 부른 게 모두가 노예 대장 김현 PD님 때문이다. 네, 지금 김현 PD님이 잠시 나오실 것 같죠? 김현 PD님 사람 때문이에요 지금. 이거 편집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가슴에 오베이라고 써붙이고 지금 우리 네, 노예들 부려먹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아예 아무것도 없는 드라이 소스 공간계도 싹 빼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 마이크는 제거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나쁘지 않은데요? 괜찮은데요? 들을만해요. 자, 그럼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간계 넣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공간계 넣고 EQ 좀 올리면 그렇죠? 괜찮을 것 같은데. 맞아요. 다시 한번.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약간 하이만 조금 더 줬단 말이죠. 근데 은근 뭐 비빌만 하죠 약간. 네. 느낌이 나 알았어. 나 기타는 뭐, 더 차이가 없는데. 아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가 알겠어요. 네. 엔트리급이 그러니까 요즘 느끼는 게 엔트리급이 왜 엔트리급이고 당연히 가격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조금 하이엔드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진짜 그 하이가 그 하이는 아니지만 정말 하이 영역이 시원하게 들리고 이 말장난 같지만 맞아요. 근데 네. 그게 왜 그런지 잘 알겠어요. 보통 엔트리급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제 생각에는 대부분 다 레코딩 환경이 갖춰져 있을 가능성이 낮다. 그렇죠. 룸 어쿠스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다. 없다고 봐야 네.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마이크가 하이 수음이 잘 되면은 이 공간에 대한 이게 너무 영역이 커져서 오히려 내가 지금 받아야 될 소리를 놓치고 공간 소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울려서 반사되는 소리 때문에 좀 더 좋은 소리라기보다는 굉장히 공간 때문에 영역을 많이 탈 수가 있다. 근데 제가 지금 들으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214를 갖다 대버리니까 이 공간 소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 느끼던 건데 좋다 안 좋다라는 건 하이 엔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만났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맞지만 반대로 이게 궁합이 좀 안 맞았을 때 수음이 되는 거 이상 오디오 패스가 안 맞아주고 저희가 지금 환경이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소리가 뭔가 잘 맞아요. 그 돼서 되는 게 아니라 다 튀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그 흡음 차음 이런 걸 위한 장치가 전혀 없는 사실은 별로 안 좋은 룸 어쿠스틱에서 네. 하고 있죠. 214랑 어쨌든 만나버리니까 그런 소리들이 뭔가 좀 마이너스 요소가 돼서 지금 스칼렛이 이제 포커스라이트 얘가 지금 이
X2I2가 받아들이는데 사실 얘가 그렇게 좋은 수능력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맞아요. 하지만 얘랑 얘랑 붙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점인 건데 주변이 좀 날아가고 듣고 싶은 소리만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아 그래서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들이 왜 엔트리급들의 수능력이 그 당연히 기술 문제나 이런 것도 있겠죠. 굳이 하지 않는다는 저희 뇌피셜은 아마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게 좀 느껴지네요. 뭐 뇌피셜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런 게 그러니까 장점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수음력이 너무 좋았을 때 진짜 하이엔드급 그거는 룸 어쿠스틱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맞아요. 그거 말고 나머지 것들이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는 전제에는 정말 좋은 게 나오는데 조금이라도 자잘한 소리들이 있고 이 반사나 이런 것들 정리가 안 된 데서 그걸 하면 오히려 되게 어지러운 너무 디테일한 맞아요. 소스들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초심자들이 방구석에서 진짜 쓰기에 정말 무리 없는 세팅 해놓고 하이만 들어도 에어로 이미 어느 정도 받아져 있고 네. 하이로 부스트 시켜줄 수 있는 되게 괜찮은 그 정말 정리정돈하기 딱 좋은 패키지다. 오히려 그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더 괜찮을 맞아요, 수 있다. 맞아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네요. 네, 제가 아까 들으면서 그게 좀 놀라웠었어요. 이거 괜찮네 오히려. 여기서 했는데 괜찮네. 맞아요. 그 여기서 해서 괜찮으면은 정말 이 방구석이 좋다라는 맞아요. 이야기거든요. 오히려 그런 포인트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룸 어쿠스틱이 확실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진짜 초심자의 영역에서 굳이 무리하실 필요 없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물론 결론은 214와 상대도 안 됩니다. 수음력. 네, 솔직히 상대도 안 되고 하이도 모자라고 뭐 물론 소스의 디테일이나 퀄리티는 낮아요. 214에 비해서. 하지만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지금은 더 맞는 옷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맞아요. 드리면서 요 세트 리뷰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하이엔드를 쓰면은 요런 이거 뭐 다 작살 나지 마.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싫어요, 근데 깔끔하게 에어컨 틀고 있어도 됐어 우리 아까. 됐어도. 네 여튼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212 2i2 세트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도 이렇게 무조건 우리가 좋다 나쁘다라기보다 또 어떤 영역대에서 의미가 있는 포인트들을 맞아요. 찾아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도에서 한번 바라보고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포커스라이트 이번 세트 아이템 진정한 방구석 뮤지션을 위한 세트 아이템입니다. 방구석 뮤지션은 양성입니다. 레코딩 타임스.